틀에 박힌 입시는 카라. 청취자 여러분의 꿈과 희망찬 미래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파이팅 입시 코리아 매거진 입시 전문 팟캐스트 방송 대학 포개기 DJ 팀인 DJ 세영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어느 틈엔가 한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둘씩 사라져버렸다. 처음에는 저녁 무렵 리제 곁에 앉아 이야기를 듣는 일이 없어지고 일요일 아침에 고기 잡는 일이 없어지더니 그 다음에는 동화책을 읽는 일도 없어지고 말았다. 그러다가 마침내는 호프를 따는 일과 정원에서 절구가 달린 물레방아를 지켜보는 일도 그만두게 되었다. 아, 이 모든 추억들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 구절인데요. 영리했던 소년 한스는 아버지의 엄격한 교육과 주위의 기대 속에 자신의 바람과는 상관없는 출세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스는 점점 의욕을 상실하고 삶에 대한 환멸 속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되는 얘기죠. 무엇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공부를 하는 한스의 모습은 과도한 학업에 시달리며 기계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우리 학생들의 자화상인 동시에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면 선생님들도 부모님들도 대학만 가면 뭐든 될 것 같이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전반적인 사회적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막상 대학에 와보면 본인이 스스로 뭔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요. 오히려 더 극심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대부분 경쟁 위주의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도 그러한 공부 패턴을 이어가게 되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경쟁이 하나 끝났는데 또 다른 경쟁 상황을 마주하면 이게 정말 끝이 없겠다 싶어요. 그렇죠.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이라는 관문이 또 있잖아요. 그 관문을 통과하려면 또 다른 경쟁을 해야 되고 버텨야죠. 네. 취업 준비하다 보면 많이 힘드시죠? 남들 다 하는 준비다 하면서 위안을 삼기는 하지만 방송 작가 유병재 씨가 그런 말도 했던 것 같아요. 남이 아픈 걸 안다고 내가 덜 아픈 건 아니다. 네. 재밌는 말인데 사실 그래요. 이 말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기적인 말로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좀 더 생각해보면 아픈 사람들이 나 혼자만은 아니라는 데서 공감도 얻고 위로도 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서 아픈 사람들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물음을 던지는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볼 수 있을까요? 버티는 공부. 버티기를 강요하는 사회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당사자는 버티는 과정에서 상처도 받고 뭐 무리하느라 몸도 아프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데 마치 그런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리기도 하니까요. 네, 제 생각에도 그런 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 교육에서 그런 버티기를 강요하는 문화가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한국 교육을 주제로 해서 지난주에 비볼텍스 테라피 센터 대표로 네. 와주셨던 윤미정님과 고2 학생을 자녀로 두신 학부모 대표 김종숙님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청소년 진로와 관련하여 여러모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는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는 주로 청소년들 개개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봤다면 오늘은 좀 더 구조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네요. 아무래도 두 분이 청소년 교육과 밀접한 위치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 교육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난 방송에서 이미 한국 교육에 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주셨거든요. 우리나라는 이미 좋은 자산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교육하지 않고 외국어 교육에만 몰두한다는 의견을 내주셨어요. 근데 한편으로 외국어 교육이라는 게 글로벌 사회 진출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외국어 교육이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상적인 외국어 교육이란 한국어를 제대로 교육시킨 후에 이루어지는 외국어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모국어를 도외시한 상태에서 영어를 배우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무리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외국어보다 한국어 교육을 강조하시는 데는 좀 어떠한 이유들이 있으신가요? 네, 아무래도 언어가 사고에 굉장한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부터 자신의 살아가는 환경이 아닌 남의 것부터 습득하는 교육이 익숙해지면 학습자가 주체적인 생각을 갖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주체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것을 잘 아는 전제에서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과 주체적인 생각을 익힌 후에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게 옳다. 네, 그러면 학부모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저 지나친 조기 교육과 외국어 중심의 교육도 문제겠지만 네. 고등학생인 제 아이가 공부하는 걸 보면 제가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뭐 많은 차이가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문법이나 단어 암기 위주의 교육은 변한 게 거의 없어요. 네. 원어민 수업이 있긴 하지만 얘기 들어보면 입시 준비에 바쁘다 보니 원어민 수업 자체가 열성을 갖고 참여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입시 영어는 원어민 수업같이 실질적인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문제풀이에 집중하잖아요. 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외국어 교육에서 우려되는 점들이 꽤 많죠. 그런데도 외국어 유치원이나 외국어 사설 교육기관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국어는 사실 조기 교육이나 선행학습에서 학부모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과목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외국어뿐 아니라 선행학습 자체에 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잠깐 짧은 토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행학습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선생님부터 한번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선행학습이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왜냐하면 제 아이가 저도 선행학습이라고 초등학교 때 제가 수학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얘가 너무 빨리 수학에 흥미를 갖고 있어서 네. 초등학교 4학년과 가정을 갖게 됐는데 네. 2학년 때 선생님 말씀을 안 듣더라고요. 난 다 알아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접었어요. 선행학습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는 것 또 있고 또 학교에서 집중을 안 하고 이건 다 배웠어. 다른 거에서 현실이 좀 안타깝죠. 아, 그렇죠. 이번에는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행학습에 대해서? 아, 저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행학습이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닌 입장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신가요? 너무 어릴 때는 초등학교 때는 솔직히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나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만 되면은 선행 어느 정도의 선행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그거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한 학년 두 학년을 뛰어넘는 선행이 아니고 네. 한 학기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아이가 많이 편해지거든요. 지금 문제가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해요. 지금 이 중학교 저희 둘째 딸이 지금 중학교 3학년인데 네. 자유학기제 첫 번째 시범학교였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막말을 써도 될까 모르겠는데 완전히 망했어요. 어떤 의미로? 공부를 전혀 안 해요. 자유학기제가 네, 그리고, 도입이 되니까? 그리고 선생님들도 자유학기제 이게 평가가 없기 때문에 네. 성적표가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그렇게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거의 이렇게 노는 분위기? 1학년 내내. 학생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널널해지는 네, 시험도 안 보고 하니까 아이들은 뭐 그냥 프리하게 그렇게 네, 놀기도 하고 선생님들도 그러니까 아이가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모르면은 선생님들도 고등학교 선생님처럼 그렇게 타이트하게 가르쳐주시지도 않고 좀 약간 좀 서로 학생과 선생님 모두 자유롭게 공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이거는 좀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 자체가? 네, 그래서 지금 엄마들 중학교 1학년 엄마들이 가장 문제점이 그 자유학기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무조건 다 사교육으로 보내더라고요. 학교에서 거의 이게 수업이 집중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1학년 때 그냥 그렇게 넘어가다 2학년 들어와서는 굉장히 멘붕이 와요, 아이들이. 아, 네. 갑자기 또. 네,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되고 앞에 부분 1학년 과정을 잘 모르는데 2학년 때 와서 너무 이게 갑자기 심화가 되니까 그렇겠네요. 예, 아이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도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아이들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담을 주지 말자 하고서는 시행한 네. 건데 좋은 취지로 시작했겠지만 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좀 관리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선행은 약간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아, 그런 자유 네. 어쩔 수 없이 제도적인 측면이 네네. 있기 때문에 네네. 선행학습은 어느 정도 네네. 필요하다. 네. 네,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는 실제로 우리나라와 달리 선행학습의 개념이 없거나 선행학습을 하려는 한국인 유학생을 꾸짖기도 한다고 해요. 네. 바로 선행학습이 학생의 흥미도를 떨어뜨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반대로 선행학습이 수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현재 교육 시스템이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고려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수업을 따라가기가 벅찬 부분이 있으니까요. 여기서 외국의 교육과 한국의 교육 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외국의 교육이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조금 더 고려한다면 네. 일단 한국 교육에서는 사실 입시라는 목표에 맞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선행학습의 중요성도 더 강조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요즘에는 중학교 또는 초등학교 때부터 입시 준비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좀 많이 부담감을 느낄 거예요. 아직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네. 그러니까 과도한 선행은 좀 아이들을 망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입시 문제는 현대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선의 여지가 가장 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입시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현재 입시 제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교육이 굉장히 좀 문제가 많다고 보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아이한테 일단은 학교 수업에 가장 중점을 두라고 말을 하는데 저희 아이도 일단 학교 수업에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한 반에 거의 수업을 듣는 아이가 그러니까 10명 이내로만 듣고 나머지는 다 각자 그 사교육, 그러니까 학원에서 받는 숙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수업을 안 듣고.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은 그러니까 거의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선생님이 우리 과외하는 거랑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학교의 수업을 거의 듣지 않고 어차피 학원 가면 또 다시 그 얘기를 해주니까 물어보면 네. 또 얘기를 해주니까 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사교육이. 그래서 이거 입시 제도라는 게 네. 학교 공교육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예, 근데 거의 뭐 밖에 학원 사교육이 거의 자지우지하는 것 같은 예,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공교육보다 현재 사교육 시장 자체가 너무 커져버렸기 때문에 비중도 네. 조금 크고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현행 입시제도 안에서 노력한다면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학교에서 보통 토론 문화를 조금 활성화하면서 그거를 점적으로 반영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대학 생활이 더 충실할 수 있고 자기의 네. 진로를 더 확실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좀 고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들,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 사교육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사교육 말씀 그 연장선상에 선상에 있는데요. 네. 그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학습이라는 거 이거를 활용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은 저희 아이도 방과후 학습을 많이 해봐서 아는데 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멘토링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거의 과외하는 그런 거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그 멘토링에 오는 멘토는 어떤 사람들? 그게 건가요? 멘토링이 그 각 학교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이런 그 훌륭한 학생들이 와서 네. 선배들이 와서 네, 와서 그 와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거의 신청을 하라고 하면은 한두 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강제성을 떼야 되겠네요. 네, 근데 네.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거를 하고 있는데요. 멘토링 제도를 네, 네. 그 과목별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거의 과외나 똑같아요. 네, 선생님이 이번 이제 주 1회를 수업을 하시는데요. 네. 그 주에 선생님이 뭐 학교 대학생이시니까 네. 과제나 뭐 이런 시험 기간에는 수업을 못 봐주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도 따로 네. 불러서 그 수업을 꼭 보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이 제도가 너무 좋은 제도인데 아이들이 이거를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학원을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네. 일단 학부모님들도 이 제도,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서 마련해주는 제도를 네. 좀 많이 활용해주시면 사교육비가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렇게 멘토와 함께하는 그런 멘토링 좋은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실제로 저도 이제 다음 달에 중학교에 가서 이제 멘토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꾸준한 멘토링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진짜 도움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많은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홍보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멘토링 이외에도 학교 제도 활용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방과 후 학습이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네, 있는 네. 걸로 알아요.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면 진로 체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행 입시제도 자체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꾼다는 게 쉽진 않겠지만요. 최근 입시제도의 억압적인 구조나 고등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감안해서 여러 방면에서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입시제도 면에서 학생의 성적 외 특별활동 기록 등을 좀 더 면밀하게 보는 전형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네. 학생의 생활 면에서는 뭐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하고 선택으로 돌리거나 두발 규제를 완화하고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을 하는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네, 하지만 이런 개선의 노력들이 오히려 다른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데요. 야간 자율학습을 폐지해도 학원으로 학생이 몰리다 보니까 사교육을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고 들었어요. 특별활동도 마찬가지고요. 네. 특별활동을 많이 볼수록 그런 분야만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사설기관이 더 늘어날 거란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쵸.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사실 이런 여러 문제들을 입시제도 안에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서 피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뭔가 작은 걸 바꿔서 최종적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교육 개선을 위한 노력이 무의미한 시도는 아닐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학교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제 생각에는 가장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것들이 수준별 수업 그리고 교원평가제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점이 너무 뚜렷한 제도에 비해 장단점이 고르게 공존하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우리 게스트분들의 의견을 한 번씩 들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수준별 수업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번에는 먼저 어머님부터 한번 생각을 들어볼게요.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아, 이 수준별 수업에 처음에는 어감 자체가 조금 거부감이 있는데 아, 네. 그쵸. 네네. 네. 근데 사실은 이게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희 아이 큰아이 예를 들어보면은 네. 이 수학이나 영어만 수준별 수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뭐 그걸 그 부분을 놓고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오히려 아이들이 스스로가 저희 아이 그 학생들을 보면은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성적이 뭐 A가 나왔다 해도 네. A반으로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A반에 가면 선생님 수업이 진도가 굉장히 빠르대요. 아. 그래서 전혀 못 알아듣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학원 가서 수업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자기가 스스로 그 밑에 반을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듣게끔 이제 그래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그냥 대충 그 시간만 때우고 무조건 학원 가서 다 하려고 하는 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게 수준별 수업이라는 게 막 어감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상당히 좋은 제도는 같아요. 네, 그래서 제도 자체는 좋은 네, 제도인 것 네. 같은데. 그, 왜냐면은 이게 아이들마다 성적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걸 놓고 뭐 잘하는 애 못하는 애 이걸 가릴 것이 아니라 그렇죠. 예,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걸 이해를 시키느냐. 그 아랫반에 가면은 굉장히 선생님이 친절하게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신다고 네. 하더라고요. 하나 짚어주시고. 네. 네. 그러다 보면 그 아이들이 다시 성적이 향상돼서 그 위에 반을 또 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밑에 반에 있는 친구들은 또 다른 동기부여의 하나로서 네, 윗반으로 그렇죠. 올라가는 거를 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기부여가 되긴 하지만 네. 아이들에게는 차별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열등감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가기 싫다. 보통 학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수학과 영어를 많이 수준별로 만들어서 하고 네.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아이들 인격으로 조금 낮아지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동기부여가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수준별 수업보다는 아이들에게 멘토식으로 교육
하나하나 선생님들이 관찰해서 이 아이는 어떤 부분이 네.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아이들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성적도 향상되고 자존감도 향상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해결적으로. 확실히 있을 것 같네요. 네,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교원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이번에는 먼저 선생님께서 한번 의견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생들은 선생님들에 대한 가르치는 거를 평가를 네. 하면서 선생님들은 또 한편 자기들이 또 꾸준한 개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원평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강요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좋은 점수를 달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선생님들이 이 평가가 그냥 교양평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인사 반영이 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되게 그러고 민감한 문제예요. 네, 그리고 그렇겠네요. 여기서 민감한 부분인데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어떤 부분이신 거죠? 아, 선생님들 교원평가를 잘 받으면 L, B, C로 나눠진대요. 네. 근데 A에 했을 때는 보상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여금 식으로 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선생님들끼리도 갈등을 유발하는 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진짜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번에는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교원평가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모르겠어요. 이제 저희 때만 해도 감히 선생님한테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네. 예, 하늘 같은 선생님이에요. 네, 네, 맞아요. 저는 학부모지만은 좀 반대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학생들한테도 평가를 하게 되지만 학부모한테도 네.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네, 학부모 때 예, 그게 따로 저기 전산으로 다 입력을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그 담임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지만 교과 선생님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를 듣고 어떨 때는 아이한테 네가 대신 평가를 좀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네. 학부모 입장에서 이제 네가 수업이 어떻는지 그런 걸 다 이제 평가를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오히려 잘 보여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교권이 좀 무너지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꼭 선생님한테 좋은 평가를 주지 않아요. 그렇죠. 예, 네. 아이들도 겉으로 듣고 집에 와서 이제 평가할 때 네, 익명으로 뭐 익명성이 보장된다. 네,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은 돼요. 네. 되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몰표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들지 않은 선생님한테는 나쁘게 평가를 하고 네. 좀 잘해 주는 선생님한테는 네. 좋게 평가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개개인의 이렇게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이 단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는 그 교과 선생님들을 다 모르고 평가를 하는 거고 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개인적인 주관에서 네. 이걸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정말 네. 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퇴색되는 네, 네, 맞아요. 네.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 아무래도 주제가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보니까 계속 네. 무거운 주제로만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잠시 쉬어가는 차원에서 조금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대학교에는 연애 관련 강좌들이 개설되기도 해요. 고등학생들한테도 이러한 연애 관련 강좌가 좀 개설되면 네. 어떨까 한번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강좌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요즘에 아이들이 사귀는 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편파적으로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네. 학업에 어떤 도움을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을 많이 따라하게 됩니다. 어른들의 연애를 네. 좀 네. 따라하나요? 그래서 네. 어떤 여학생의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네.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성관계를 해야 되는 건가? 라는 네. 고민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고등학생님들이 연애를 하는 친구들이 보통
육체적인 관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연애가 뭔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도 그런 강좌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더 이게 성문학 이런 부분 그리고 피해가 없는 그런 교우관계가 형성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성교육과 좀 같이 이러한 연애 그쵸. 관련 강좌가 개설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셨고요. 이번에는 어머님께서는 이러한 연애 관련 강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저는 딸만 둘 키우는 엄마인데요.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요즘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서로 저희 때만 해도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개념이었는데 네. 지금은 사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귄다라는 게 어디까지 선의를 사귄다라고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데 이게 저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아이들이 그 이상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딸 키우는 엄마로서는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러니까 안전하게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요즘에는 뭐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성인 사이트도 많이 보고 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그런 거에 문화에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절제를 시켜야 된다고 해야 되나 아이들한테 좀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좀 왜곡된 생각을 네.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네, 어머님께서는 고등학생 자녀분을 두고 계시잖아요. 따님이 집에 오면은 학교 얘기도 좀 많이 하나요? 네, 저는 딸들이라 그런지 집에 오자마자 그 학교에 있었던 얘기, 친구 간의 얘기 그런 걸 자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저는 안 가 학교를 찾아가지 않아도 그 대충 그 분위기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얘 친구는 누구누구고 얘랑 누가 자주 만나는 친구고 지금 담임 선생님 상황이 어떠시고 네, 그 교과 과목 선생님 얘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학교를 찾아간 적은 없어요.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근데 거의 다 아이들이 얘기를 해주니까 그리고 특별한 일 있으면 담임 선생님하고 전화 통화만 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딸이라서 그런지 잘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학교 얘기를 하다 보면 아 이런 거는 좀 우리 때랑 똑같구나 아니면 반대로 이건 정말 다르네 라고 느끼는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꼭 뭐 학교 제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어도 좋고요. 생활면이나 평소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어떠신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일단 공통점은 뭐 학생과 선생님과의 관계가 저희 때도 그랬고 뭐 이렇게 선생님하고 사이가 나빠진다고 해도 거기에 뭐 이렇게 대들거나 그러지는 못하는데 네. 요즘 아이들은 반대로 그걸 너무 이슈화를 시켜가지고 엄마들까지 나서게 한다는 점, 그런 게 좀 저희 때랑 너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좀 그 엄마들하고 이렇게 단합을 해가지고, 네. 그 교권 침해가 좀 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씁쓸한 점이 좀 있죠. 네, 제가 생각할 때 예전의 학교와 비교해서 요즘에 달라진 점 중에 가장 큰 게 있다면 스마트 교육일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같은 스마트 기기를 사용해서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과제물 제출에 있어서도 이미 컴퓨터가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머지않아 시험과 교과서도 완전히 스마트 기기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스트분들은 스마트 교육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그 너무 발전하는 것도 좋지만 옛날 네. 그러니까 저희 때처럼 좀 아날로그적인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거의 이렇게 눈을 보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입으로는 얘기를 하면서 전부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갖고 네. 얘기를 하다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이제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 네. 때도 무조건 스마트폰을 예. 그러니까 저희는 아예 안 보거든요. 스마트폰을.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 와서 그 보는 시간은 짧은데 이제 그걸로 또 인강도 듣기도 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안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이제 그렇지 않은 그 외의 것들은 차라리 잠을 자야지 그걸 보지 말라고 제가 항상 잠을 자야죠.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스마트 교육이 좀 아이들을 망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어머님께서는 그런 스마트 교육을 좀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건가요? 근데 시대가 시대니만큼 반대까지는 아니고요. 스마트 교육과 아날로그 교육이 좀 적절하게 융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이 스마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이 스마트 기기로 교육을 할 때는 자기들을 보고 싶은 것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찾거나 창의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다양한 인터넷 기기들에 굉장히 익숙한 편이잖아요. 일각에서는 학교 교육에 스마트 기기나 SNS를 이용하는 게 뭐 학습의 흥미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스마트 교육은 단순히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는 교육이 아니라 그 결과로 학생들이 체험형, 개인 맞춤형 커리큘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일컫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스마트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한 교육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어쩌면 입시제도의 딱딱한 틀 안에서 스마트 교육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렇게 스마트 교육의 좋은 점도 많지만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학교에서는 스마트 교육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해요. 맞나요? 네, 맞아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창고에 처박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재정의 문제가 또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 왜냐하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비용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뭐 한 반에 30개를 한다면 10반이 있다 그러면 300개가 이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스마트 기기로 교육했던 학교들이 창구에 그냥 쌓아두면 너무 또 기기가 뒤쳐져 버려서 그런 현실이 있더라고요. 좀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스마트폰에 익숙하지 않은 교사분들이 뭐 기존에 해왔던 수업 방법을 아예 바꾸고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기까지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들이 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또 스마트 기기에 의존한 수업이 스마트 기기가 뭐 갑자기 고장나 버리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뭐 수업 진행에 차질을 겪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스마트 교육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는 스마트 교육 지도사 과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워낙 교사분들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랑 다르게 새로운 것을 익힐 시간도 부족하다고 하네요. 네, 또 많은 교사분들이 전통적인 아날로그식 교육 방식이 학습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도 디지털 기기에 접근이 쉽게 가능한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스마트 교육과 관련해서 얘기한 김에 인터넷 기반 학습 전반에 관해서 얘기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학교 안의 교육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학교 밖의 교육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인터넷 기반 학습도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게스트분들도 청소년들과 자녀분이 인터넷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거나 자료를 찾아보는 걸 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저희 아이도 모르는 부분은 인터넷으로 많이 찾고 그거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스마트 교육이 뭐 다 나쁜 건 아니고 지금 요즘 같은 세상에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수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인터넷 강의로 저희 아이도 많이 찾고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좀 너무 많이 오래 보면 좀 건강상의 문제도 있긴 하지만 좀 그거 그 정도 이제 좀 자기가 적절하게 이용할 줄 안다면 좀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럼 제가 전에 이제 스마트 기기와 관련된 얘기들을 쭉 나누고 있었는데요. 혹시 뭐 자녀분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좀 관련해서 좀 규제를 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뭐 집에 오면은 스마트폰을 쓰지 마라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신지 어머님부터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스마트폰을 아예 쓰지 마라 하지는 않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 학교에서 이미 그
휴대폰을 수업 전에 회수해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카톡이나 이제 자기들만의 그런 대화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에 오면은 그거를 한꺼번에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 뭐 친구 간의 소통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는 허락을 해주는데 그 외에 과도하게 한다거나 하면은 좀 제재를 하는 편이죠. 예,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데 30분, 1시간 이상 넘어가면 제가 좀 그만하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터넷 기반 학습 하니까 저는 칸 아카데미가 생각이 나네요. 미국의 온라인 교육가인 살만 칸이라는 사람이 만든 비영리 교육 서비스인데요. 수학, 과학, 경제, 인문학,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초중고교 수준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의 교육 자료까지 갖추고 있어요. 모든 자료는 무상 교육의 형태로 제공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실제로 칸 아카데미를 찾는 학습자들이 많겠네요. 네, 맞아요. 미국에서는 이미 실제 학교에서 이러한 칸 아카데미의 자료를 교육 자료로 쓰고 있기도 해요. 네. 칸 아카데미는 2010년 9월 구글의 세상을 바꾸는 5개 아이디어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해서 인터넷 집단 학습의 한 지평을 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해요. 사실 인터넷 기반 학습이 지닌 큰 장점은 자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측면이지만 네. 교육 자료의 전문성이나 교육의 평준화 문제, 학생 자율 학습에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이란 주제로 외국어 교육, 선행학습, 입시제도의 폐해와 개선 방안, 수준별 수업이나 교원평가제, 스마트 교육과 인터넷 기반 학습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두 분은 오늘 어떤 주제를 가장 관심 있게 보셨어요? 우리 어머님부터 말씀해 주실래요? 네. 저는 오늘 주제에서 좀 사교육보다는 학교의 좋은 제도를 좀 엄마들이 많이 활용을 해줬으면 네. 그러면 좀 사교육도 많이 줄어들 것 같고 일단은 부모님 책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네. 이 사교육 시장이 커진 거는 전적으로 부모님들 탓이거든요. 네. 부모님,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해서 사교육을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예, 부모님들이 억지로 시키거나 뭐 남들이 하니까 우리 아이도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네. 예, 그런 입장으로 이제 사교육 시장이 커진 건데 네. 좀 잠깐만 한숨 쉬어가는 타임으로 네. 이렇게 엄마들이 좀 생각 좀 하시고 사교육보다는 공교육 쪽으로 많이 네. 좀 좋은 제도가 많으니까 좀 예, 그쪽으로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한편으로는 어머님들이 좀 덜 조급한 생각을 네. 좀 가지셨으면 그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선생님께서는 오늘 어떤 주제가 좀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셨나요? 네, 입시 제도도 관심 있었지만 선행학습에서 요즘에 사교육 없는 자기주도 학습을 네. 교육청에서도 그렇고 네. 많은 부분을 강요를 하거든요. 네. 근데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자기주도 학습을 전적으로 할 수 있게 학교에서도 계획표를 만들게 하고 계획 설계를 하고 네. 그거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한다면 네. 자기주도 학습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네. 또 좋은 입시 제도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슬슬 저희 방송도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끝으로 저희 팟캐스트에 참여하신 소감을 한번 또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부터 한번 소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교육 현장의 인식 변화를 바라보면서 참여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아직도 대학만 보내려고 하고 무조건 대학만 들어가면 다 되는 줄 아는 한산 속에 빠져 있죠. 네. 교육의 청소년들의 꿈 찾기를 응원하고 고민을 함께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네. 자신의 꿈을 향해 행복하고 즐거운 사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 뽀개기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네. 보는데요. 아직 방송은 못 들었지만 이번 기회에 많은 청소년들에게 알려줘야겠어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네. 어머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딸이 입시코리아 고교생 기자단이라고 하면서 출연 제의를 받았다고 해서 참여하게 됐는데요. 네. 팟캐스트 자체를 이전에는 들어본 적은 없지만 아무래도 딸이 일하는 곳에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관심이 더 가는 것 같아요. 네. 청소년들의 진로 고민이나 어려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한테서 들어볼 수 있는
있다는 것이 대학 꼬개기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열심히 잘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청소년들이 진로를 찾는데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물론 청소년들이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 안에서 수동적이기만 한 건 아닐 거예요. 지지난주에 고등학생 게스트분들 모시고 얘기 나눠본 것처럼 네. 능동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아가는 친구들도 분명 있으니까요. 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이 청소년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준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헤르만 헤세가 지혜와 연결되지 않은 지식은 그저 기계의 부품일 뿐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해요.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에서는 지혜는 빠지고 지식만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 네, 저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는데요. 사실 녹화를 처음 시작하면서 헤르만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의 한 구절을 저희가 읽었잖아요. 네. 많은 청소년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실제로 뭔가를 잃어버렸다는 느낌을 받고 그런 상실감이 정서적인 상처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청소년들이 교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느낌이 아니라 뿌듯함이나 설렘을 느낄 때 비로소 참된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을 알아가고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잡이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한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구축될 때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래가사 중 일부를 읽어볼 텐데요. 한국의 교육 현실 속에 갇혀있는 우리 청소년들을 향한 안타까움에 만든 윤도현 밴드의 노래 물고기와 자전거입니다. 팀 내에서 베이스를 담당하는 박태희 씨가 실제로 작사했다라고 하네요. 지민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네. 나에게 주어진 길 스스로 선택할게. 조금만 기다려줘. 조금만 이해해줘. 너무도 힘들었어. 잠깐만 쉬어갈게. 생각과 다르다면 솔직히 얘기할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은 하기 싫어. 지금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어. 난 날아가고 있어. 자유롭게 노래하고 있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길 하늘을 나는 자전거처럼 난 날아가고 있어. 자유롭게 노래하고 있어. 내 앞에 펼쳐져 있는 길 하늘을 나는 물고기처럼 나도 너처럼. 네, 이상으로 두 번째 시리즈 한국 교육 관련 대담 2부 대한민국 교육을 말해봐를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세 번째 시리즈로 찾아뵙겠습니다. 대뽀는 모든 청소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꿈꾸기를 망설이는 이들이 남지 않을 때까지 계속 찾아올 거야.